카이스트 학력을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학부모가 온라인에 신상이 퍼지자 이제 속 시원하냐며 분노했습니다.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력을 내세워 갑질 파문을 일으킨 학부모 A씨는 이젠 하다하다 못해 인생 처음으로 낸 나의 책까지 테러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. 그는 3만 개 이상의 악플과 제 책에 대한 무분별한 별점 테러, 제 신변과 졸업 학력 까이기까지, 교사와 녹취록에서는 졸업이 아니라 약간 얼버무렸다, 이제 속이 시원해요? 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. 이어 A씨의 갑질을 폭로한 유치원 교사에게 애초부터 1대1로 사과를 요청하든지 카톡, 전화, 카카오 스토리 등 연락 방법이 많지 않냐고 따졌습니다. 그러면서 201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4년 전의 일인데 전화하셨다면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. A씨는 해당 교사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해 나이 40살 다 돼서 무슨 괴롭힘이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A씨는 자녀가 감정적으로 다쳐온 이후 교사에게 언성을 높였다며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길래 답답해서 잠시 학력 운운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다량의 문제에 대해선 교사와 엄마 사이에서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대화라고 했습니다. 그는 그 당시 제가 학력 운운하며 언성 높인 게 부끄럽긴 하고 지금 보니 선생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처한 상황을 봐라,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너무 모욕적이지 않냐고 하소연했습니다. 끝으로 A씨는 제 인생 탈탈 털린 거 봐라, 속이 시원하세요 라며 변호사님들 계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